궁금한 거 모처럼 더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클래식 팬들을 대변하는 5,60년대 사양으로 탄생한 네. 스콰이어의 클래식 바이브는 연주자를 당시 무대로 인도합니다. 팬더의 검증된 정식 라인으로서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를 꿈꾸는 스콰이어 클래식 바이브 시리즈는 네. 팬더의 역사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5,60년대 사양으로 제작된 하이클래스 시리즈입니다. 연주자들이 열광하던 당시의 뛰어난 빈티지 퀄리티와 외관, 사운드, 그리고 연주감으로 팬더 빈티지 기타를 동경하는 수많은 기타 팬들에게 스콰이어 클래식 5 시리즈는 큰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스콰이어의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인 클래식 5의 모델 중에서도 한동안 단종되었다가 네. 2021년 새로운 스펙으로 무장하여 부활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모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식 5 50 스텔레캐스터, 클래식 5 50 스트라토캐스터, 클래식 5 60 스트라토캐스터. 2021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스콰이어 클래식 5 시리즈를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팬더 꽤 오래된 저한테는 꽤 오래된 느낌인데 이 상향 평준화를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다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론 이 각 시리즈 그리고 스콰이어, 멕시코 팬더, 뭐 재팬 팬더, USA 커스텀샵 이렇게 올라가면서 각 브랜드마다 분명히 그레이드는 존재를 하지만 이 관통하는 팬더만의 사운드 그렇죠. 를 이제 정말 잘 살린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스트라토캐스터의 이 기타 구조상 바디 모양이라든지 목재, 싱글 픽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트라토캐스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타들에서는 대부분 그런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이 스콰이어를 포함한 팬더의 전 라인업을 사운드를 듣다 보면은 팬더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빈티지한 사운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 스콰이어 중에서도 이 5, 60년대의 모델의 사운드와 외관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된 이 클래식 5는 출시 당시부터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 저는 오늘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이 컬러 이전에 이제 스콰이어에서는 기대하기 조금 힘들었던 완성도 높은 컬러를 보여주면서 이 예전에는 이제 팬더를 사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죠. 선택하던 기타였다면 이제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뛰어난 가성비에 팬더를 대변할 만한 훌륭한 라인업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대의 클래식 5 시리즈를 만나보셨는데 소감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사실 치면서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팬더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욕심쟁이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정말 돈 되는 건 다 아는구나. 어떻게든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말하면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좋게 말하는 걸 수도 앞에 이미 전자에 좀 약간 비꼬아서 말했으니까 네. 또 두 번째 칭찬하는 면으로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 기타라는 음악 생활에 있어서 유저들한테 편안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좀 맞습니다. 열어주고 있다. 맞습니다.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 뭐 팬더 깁슨이 양대 산맥인데 팬더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잘하고 있다. 잘하죠.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스콰이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너무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 거의 20년 전에 또 20년 전 가까이로 돌아가 보면 정말 그냥 팬더를 못 사서 사는 그리고 그 당시 때 스콰이어 퀄리티는 일단은 그 헤드와 넥에서만 보여지는 그 피니시 처리라든가 이런 걸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싸구려 기타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랬었는데 어느샌가 언제였을까요? 한 2000년도 한 6, 7년 좀 지났을까요? 그때부터 스콰이어 기타의 품질이 조금씩 올라가고 이거를 그냥 보급형 팬더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지점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 말 그대로 정말 스콰이어라는 브랜드의 어떤 특정한 색깔이 생겼고 심지어 이제는 스콰이어라는 이 브랜드 네임조차도 이뻐 보이는 그쵸. 이거조차도 좀 맞습니다. 클래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오늘 치면서 느낀 거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기타를 시작하는 기타 키드들 진짜 애기들 애기들한테 사기에도 좀 접근성이 좀 용이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성인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고가의 기타를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그 팬더의 그런 어떤 바이브를 가지고 이제 기타에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팬더 가는 게 조금 두려우시다면 또 그리고 좀 약간 부담 없이 또 막 치고 좀 어디 쿵 박아도 기분 좋고 그리고 뭐 팬더류는 원래 박아야 좀 멋있어 깨져야 멋인데 뭐 그렇게 가져가도 이제 가족의 평화를 좀 지킬 수도 있고 뭐 나름 좀 즐겁게 음악 생활 할 수 있는 기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스콰이어가 이 이전에 봤던 그 약간 뭐랄까 저가형 기타 이미지를 벗어나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클래식 5 네.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험버커류 아니면 깁슨 매니아들 비싼 깁슨을 소유하고 있지만 세컨 기타를 그렇죠. 구입하려는 분들에게는 스콰이어가 정말 딱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팬더 커스텀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깁슨의 맛을 느끼기 위해 에피폰을 구입을 하면 조금 그거는 다른 느낌이에요.
그건 네. 좀 맛이 좀 다르죠. 다릅니다. 맛이 좀 다릅니다. 에피폰은 진짜 순수하게 에피폰 맛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스콰이어 같은 경우는 팬더의 냄새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